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요관리법과 공급확대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방안은 주택 구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권역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어,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공급 대책에 포함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급이 가능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공급 물량의 상당수는 생애 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향후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 매매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전 월세 시장도 순차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을 유지하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재건축 층수를 높이는 조건으로 발생한 이익은 기부채납을 받아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 공급한 23만 호중 77%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교통 대책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태릉 골프장 1만 호 주택 공급 관련 주변 지역의 교통 대책 요구가 높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 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또 반영하겠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 보도, 편법 찾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은 물론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서 시장 결안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 당과 당 정은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조치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번 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